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써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칼국수도 사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커피숍에 가갖고 럭셔리하게 앉아서 커피도 좀 마시고 친구들하고 써야지 나라 경제도 돌아간다. 곧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70만 원 받을 거다. 한 사람당 70만 원 받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하고 캐나다가 2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1.9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캐나다는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 그때 이 생태마을에서 캐나다 우리 이 교포들이 와서 내 강의를 듣는데 캐나다는 한 20, 30만 원을 준다. 기초 노령 연금으로. 그랬더니 네. 딱 손을 들면서 신부님 제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143만 원 받는다는 한국 돈으로. 벌써 10년 전에. 그러니까 260만 원을 노령 연금을 받으니까 이분들은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으러 가고 그냥 방에서 전전긍긍하고 라면 끓여 먹고 아침에 한 거 점심에 또 김치찌개 데쳐서 먹고 저녁에 김치찌개 그 졸여서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개념을 빨리 우리 사회가 없애야 돼요. 나도 국가에서 용돈 나오니까 나도 럭셔리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구 절벽, 저출생 교수님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인구 절벽하고 저출생하고 어떤 게 연관이 돼 있느냐면 고령화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네. 오늘은 고령화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거예요?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그 인구 고령화 수준에 따라서 세 단계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를 넘어서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라는 의미로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요. 14%가 되면은 고령화가 이미 진행된 사회라는 의미의 고령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를 넘어서면 지나치게 고령화됐다라고 해서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됐고 2017년에 고령사회가 돼서 지금 현재는 17.5%가 노인인구고요. 앞으로 이제 3년만 더 있으면 20%를 넘어서서 초고령사회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국 평균이고요. 실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전남, 전북, 경북, 강원 그리고 부산 광역시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고요. 물론 뭐 작은 그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농어촌들은 많은 부분 이미 초고령 사회 단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부님 예전에 강의하셨던 행복한 노년이 참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년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가 행복하다는 뜻인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노인들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보통 미국보다 10배 더 많이 자살을 해요. 10배 정도. 그런데 제가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또 프랑스 파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프랑스 파리에 이렇게 가보면은 백화점에 그 상젤리제 거리 이런 데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그 상젤리제 거리 나가보면은 또 이 점심때나 저녁때, 심지어는 아침부터 뭐 블랙퍼스트를 이제 시켜갖고 아침에 밥을 먹어요. 집에서 안 먹어요. 점심만 되면 와인을 시켜고 한 잔을 시켜놓고 와인 한잔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부부가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백화점에 가서 이런 멋있는 봉투에다가 뭐 꾸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쇼핑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맞아요. 너무 달라요. 그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뭔가 이게 균형이 깨진 거죠. 이 질서를 노인이 행복해야만이 아이들도 행복하고 젊은이들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인이 불행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네. 저 파고다 공원에서 저러고 빵 나눠 먹는 이런 상상만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세계 10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인들이 럭셔리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노인의 행복은 곧 대한민국의 행복이다. 이게 네. 직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노인이 행복한 사회는 사실 개인만의 힘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이랑 고령화의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2024년 천만 명 시대가 옵니다. 천만 명. 65세 이상이 천만 명. 그러니까 이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5명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30년 전, 40년 전부터 이 초고령화 시대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든지 또 본인이 개인연금도 준비를 해갖고 남은 65세에서부터 거의 90살까지 사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회가 불안한 거예요. 네. 젊은 한 30대, 40대, 50대도 불안한 거예요. 나 늙으면 뭐 먹고 살지? 잘 살긴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고령화 사회라는 게 노인분들에게도 참 힘들긴 하지만 청년들의 그 힘듦도 클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네, 당연하죠. 보통 우리가 그 사회의 인구를 세 집단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0세부터 14세까지를 유소년 인구라고 분류를 하고요. 15세부터 64세까지를 생산활동 인구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이제 노년 인구라고 하는데 이 생산활동 인구가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를 부양하는 책임을 네. 갖습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활동 인구가 짊어져야 할 노년 부양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연령이라는 건 고정된 특성이 아니거든요. 15세부터 64세까지가 언제까지나 생산활동 인구가 아니라 결국은 이들도 노년 인구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노년이 됐을 때 이들을 또 떠받쳐야 할 지금의 이제 유소년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지금의 청년들이 노년이 됐을 때 이들을 부양할 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모든 세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제가 매년 잠비아 봉사단을 꾸리는데 보통 한 2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100명 이상이 70세에서 80세예요. 아직도 나 죽지 않았다. 아직도 나 살아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존재들, 우리의 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사회를 이제까지 꾸려왔고 이제는 본인의 자아실현, 존재의 충만함 그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진짜 듣고 보니까 저도 노년 때 정말 그런 충만함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령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복잡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 노인 복지가 아주 세세하게 잘 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거를 찾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노인에 대한 행복한 노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안 죽는다. 안 죽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가가 용돈을 준다. 그때 5만 원인가 처음 용돈이 나왔어요. 그 막 강의를 다니면서 신부님 세상에 자식이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용돈을 주네요. 너무 신난다고. 5만 원 받는 게 그렇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다 써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대가족 사회는 자식이 부양을 했지만은 이제 공업국가 이제 4차 산업 세계로 넘어가면 국가가 책임을 돼 있어요. 네. 이미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했고 이제 그러고 이제 좀 지났는데
7만 5천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네. 그러다 15만 원으로 올라가더니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기초 노령 연금이라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 20만 원을 박근혜 대통령 때, 전 대통령 때 아주 과감하게 이거를 시도를 했죠. 그때도 나라 경제 무너진다 저렇게 노인들한테 돈 많이 주면은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요. 전 그게 너무 못마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나라 사회의 경제를 책임져왔고 네. 이 나라의 버팀목이 되어왔고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은 노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30만 원씩 기초 노령연금이 나옵니다. 부부가 같이 수령을 할 땐 48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써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칼국수도 사 먹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커피숍에 가갖고 럭셔리하게 앉아서 커피도 좀 마시고 친구들하고 써야지 나라 경제도 돌아간다. 곧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70만 원 받을 거다. 한 사람당 70만 원 받을 네,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하고 캐나다가 2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1.9조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캐나다는 이미 한 10년, 15년 전부터 그때 이 생태마을에서 캐나다 우리 이 교포들이 와서 내 강의를 듣는데 캐나다는 한 20, 30만 원을 준다. 기초 노령 연금으로. 그랬더니 네. 딱 손을 들면서 신부님 제가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143만 원 받는다는 한국 돈으로. 벌써 10년 전에. 그러니까 260만 원을 노령 연금을 받으니까 이분들은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으러 가고 그냥 방에서 전전긍긍하고 라면 끓여 먹고 아침에 한 거 점심에 또 김치찌개 데쳐서 먹고 저녁에 김치찌개 그 졸여서 먹고 이렇게 사는데 이런 개념을 빨리 우리 사회가 없애야 돼요. 나도 국가에서 용돈 나오니까 나도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빨리 언론이나 국가나 정부나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제 문제는 그 노인 계층 안에서도 너무 격차가 큰 문제. 뭐 기초연금이 정말 용돈의 하나가 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그것이 생계수단이 되는 어르신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문제이고요. 어떻게 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노인복지관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국에 그렇죠. 한 350개 정도의 노인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노인복지관에 가면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양한 서비스는 갖춰놨는데 그 서비스를 전달할 인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헬스장도 있어요. 헬스장. 그렇죠. 예, 예. 뭐 건강 관리하기 위한 체력 단련실도 있고요. 심지어 뭐 임미용실도 있고요. 목욕탕도 갖추고 있는 노인복지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는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려면 서비스 인력도 충분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단어가요. 네. 서구 사회에서랑 우리 이제 동양 사회에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정년은 근로자들의 일할 그 어떤 권리를 막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도 그렇고 미국은 이미 그 정년을 폐지했고요. 그래서 법적 정년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은 노동자들이 일할 권리라고 보호받는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 재밌게도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도 법적 정년이 많이 연장이 돼서 지금 현재 60세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실제로 퇴직하는 연령을 보면 더 낮아졌습니다. 아, 한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54세 정도에 퇴직을 했는데 법적 정년은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났는데 실제 퇴직 연령은 51세로 줄어들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암만 정년이 있어봤자 실제 근로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년을 무조건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 구조를 또 근로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퇴직 후에 소득 절벽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네. 어떤 연금 제도의 확대나 그런 네.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좀 더 촘촘히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아주 인상적인 순간이 한번 있었는데 하와이에 강의를 갔었어요. 하와이에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뭐 노인 얘기 제가 참 많이 하거든요. 하와이 강의를 갔는데 강의가 끝나고 할머니, 한국 할머니, 할머니 한 분이 딱 와서 신부님, 제가 나이가 75입니다. 근데 지금도 델타 항공사로 기억하는데 승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델타 항공사의 전설입니다, 제가.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교수님 말대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정년이 없어요. 네네. 그냥 할 수 있으면 그냥 끝까지 하는 거야. 그렇고 뭐 서비스들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완전히 보기엔 한 80 정도 돼 보이는데도 그 서비스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 데스크 앞에서 뭐 접수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이걸 지금 하고 앉아있나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라들은 그 정년이 따로 없지만 보통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연금 수급 연령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63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쯤 되면은 내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받나 아니면 연금을 받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퇴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60세로 정년이 되어 있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불안한 거죠. 그렇죠. 연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 버텨서 70이 넘도록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거의 웬만한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습니다.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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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걱정이 있는 게 저 어떤 소문을 들었거든요. 국민연금 고갈 네. 될 것이라는. 제가 제일 열받는 게 그거예요. 언론에서 국민연금 고갈될 것이다. 2056년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다. 연금이 네. 거지가 된다. 파산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언론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주 답답해서 통계를 하나 갖고 왔어요. 네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평화방송 이제 시청자들은 확실하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690조, 2021년 750조. 그리고 뭐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이렇게 해갖고 운영 수익이 얼마냐면 287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 연금이 얼마냐면 959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고갈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앞으로 발전하고 투자 수익을 일으키고 운영을 잘하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냐하면은 이 연금을 빨리 나눠줘야지 정상인데 네. 빨리 안 나눠주고 싶은 거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분노하는 거예요. 싸놓으면 뭐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이 추위에 추운 쪽방에서 지내고 그러는데 네. 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당당할 거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입니다. 네. 작년에도 10위였고 올해도 10위였고 내년에도 10위일 거라고 그건 유엔 보고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경제 아니 240개 나라 중에 10위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서로 두들겨 주고 더 빈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자 그러고 기초 연금을 좀 더 70만 원까지 난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애기는 100만 원 줘도 되고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70만 원을 줘도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3조 3천억 정도만 돼도 27만 명한테 100만 원씩 12달을 계산한 거 곱하기 12달. 네.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8년 남았어요. 8년. 지금 이 인구 절벽을 막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기름이 완전히 떨어져 갖고 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 충분히 희망이 있는데 제도적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면은 우리나라 어르신들한테도 70만 원 정도면 두 분이 140만 원 정도면 자식들한테 손 안 걸려요. 네, 그 정도면.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니, 불안 요소, 우리가 불안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선진국의 그런 어떤 혜택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퍼지지 못하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 고령화 사회는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문제와 저출생의 문제와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굉장히 관련이 깊죠. 저출생은 인구 고령화의 중요한 원인이면서 또 촉매제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 보건의료 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출생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면 그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초초저출생이 계속 지속되면서 압축적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압축적 고령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은 뭔가 하면 서서히 준비하지 못하고 그 인구 구조에 맞춰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어떤 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쓰나미처럼 오는 거죠. 쓰나미처럼. 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 7%의 고령화에서 14%까지 이동하는데 12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그 여정을 갈아치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연금 제도도 손볼 시간도 없었고 어떤 노인들 건강보험 제도나 노인의 어떤 복지 혜택들을 촘촘히 갖추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 여기 요 동네만 얘기를 하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보통 그 제일 젊은 사람이 65세예요. 우리 동네 제일 젊은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이 80, 뭐 85, 90.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93살인가 4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농사를 보면은 처음에 벼농사를 짓다가 그거를 갈아엎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농사를 짓느냐? 인삼 농사를 줘요. 손이 안 가는 농사를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인삼 농사. 그래서 이 하우스가 많아지면은 그 동네에 노인이 많은 거야. 그렇게 점점 가면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우리 같은 생태마을 같은 젊은 이들한테 이제 밭을 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거에 반 이상은 빌려서 농사를 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여기 우리 한 60명 되는 우리 직원들이 뭐 상추 농사도 짓고 고추 농사도 짓고 배추도 심고 따고 토마토 따고 또 무도 심고 따고 가지도 심고 따고 뭐 너무너무 재미난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주는 아이들이 안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수도비 되는 거죠. 나라가 수도비 되는 쓰나미 같은 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 위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신부님, 그 노인 빈곤, 이 노인 문제를 그럼 이 정부에서 이게 해결해 주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럼요.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게. 이미 유럽이나 뭐 미국 선진국들이 한 거의 100년 정도 전부터 이미 노인들을 연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시작한 지 한 법적으로는 40년 됐지만 실질적인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한 25년 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65세가 되면은 지금 다 폐교가 되었고 학교를 문 닫았잖아요. 그거 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초등학교를
줘야 된다고. 어. 그래서 노인 학교를 운영을 해갖고 노인들이 아침에 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아침에 해먹고 네. 학교 가고 젊은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화 이런 거 4시간 수업하고 학교 급식 점심 딱 학교 급식 딱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집에 이제 가면은 4년만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4년만 교육을 받으면 노인들이 내가 자아성취가 뭔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 버킷 리스트가 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노인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학교를 운영해야 된다고 30년 전부터 주장을 했고 그렇게 뭐 200만에 300만의 조회가 될 정도로 내가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도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이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무심한 거죠. 예. 노인의 삶 안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들은 계속 부유하게 살았고 부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신부들은 이제 가정 방문 다녀보면은 반지하에서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집에 가보면 라면을 끓여놓고 한 일주일은 그 말른 라면, 일주일은 말른 라면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어떤 집은 뭐 김치찌개가 곰팡이가 들어있는 집도 있고 그런 노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 이거 연금을 노인들한테 조금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보면 모르는 거고 아우로 마인드라고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 변화가 없는 거죠. 아, 신부님께서 이번 대선에 한번 출마하셨다면 아, 정말 진짜 이런 고민을 하는 정치인들도 없지만 이런 실무를 또 고민하는 실무자들은 있겠죠, 교수님? 아, 지금 뭐 노인교육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노인교육 전문가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노년교육학회라는 학회도 창립을 했고 노인교육에 대해서 정말 저도 20년 넘게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폐교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학교를 같이 그 폐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노인 대학, 노인 학교들이 입학은 있지만 졸업이 없죠. 그렇죠. 들어오시면 이제 돌아가셔야 나가시는 곳이 노인 학교인데 일본의 노인 학교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내지 3년제로 운영이 되고요. 전공도 있어요. 학과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내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내가 예술 전공을 하고 싶다. 지역사회 개발 전공을 하고 싶다. 뭐 체육 전공을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고요. 그래갖고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수업도 하지만 사회봉사, 그렇죠. 사회공헌에 대한 그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연히 뭔가, 졸업장도 주겠죠? 네,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게 해요. 그렇게 이제 그래. 노인 인구가 늘어난 만큼 그 노인 인구들을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노인을 그냥 부양 부담으로만 떠안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정말 풍부한 삶의 경험을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보통 한 30년 가까이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아까 맞습니다. 뭐 학원도 다니고 부모님 밑에서도 공부를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30년 열심히 공부한 걸 갖고 사회에 나가서 몇 년을 쓰는가 하면은 기껏해야 30년 써먹거든요. 그런데 그 30년이 끝나고 퇴직을 하고 보면 여전히 내 앞에는 30년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30년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거의 한 70% 가까이 돼요.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하냐라고 다시 물었더니
연금 들고 있다. 이게 이제 준비의 전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연금만 갖고 절대 30년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노후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요즘은 이제 노후라는 것도 사실 그 이전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라는 말보다도 생애 설계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생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까지 포함한. 그래서 그것을 위한 다양한 삶의 영역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 동창 신부 중에 이기수 요아킴이라는 내가 아주 존경하는 신부가 있는데 사회복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신부님이 이제 사회복지 시설을 잘 꾸미고 싶어 갖고 하여튼 뭐 여러 나라를 다녔대요. 근데 스위스인가 어느 나라를 갔는데 그 마침 스위스 대사가 같이 이제 우리 교우였나 봐요. 이제 곧 이제 시설을 보여주는데 어느 곳을 갔는데 커피숍이었나 봐요. 할머니들이 막 토론을 그렇게 하더래요. 한 8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들이 토론을 그렇게 해갖고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할머니들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 한 할머니는 모차르트 음악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한 할머니는 뭐 헤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한 할머니는 문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80인데 모차르트를 얘기하고 헤겔을 얘기하고 그런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토론을 하니까 달라 보인다는 거야. 우리나라도 노인 학교를 다시 재운영을 해갖고 정말 그동안 못했던 문학 공부 제가 꼭 하고 싶은 공부 중에 하나가 문학 공부예요. 국문학과 들어가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거 아까 이거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UN에서는 지금 나이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나 70이야 난 이제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0.7년을 곱하라는 거예요. 70이면 77이 49 49살이야 49살이면 아직도 한참 젊어 활동도 하고 여긴 젊은 게 아니라 어려워 이거 간다는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42살이야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지금 60대신 분들은 아유 이제 난 노인이야 난 이제 늙었어 60이 뭐가 노인이야 그렇죠. 60이 42살밖에 안 된 거지 완전 젊은이지 네. 그러니까 인생 계획을 그렇게 세우라는 거죠. 네. 늙었다 생각하지 말고 난 아직도 젊었고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네. 할 수 있고 네. 네. 잘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인생이 훨씬 재밌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 집에서 뭐 콩나물국 끓이고 뭐 손주들 챙겨주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더 꿈꿀 수 있는 노년을 꿈꾸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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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도 또 시인 황창현 기대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시인이에요. 시인. 가장 부러운 사람이 시인이에요. 아, 시인. 저 교수님,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사목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마 교회 대부분이 노인 신자들인 거를 아마 보실 텐데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왜 노인들이 교회로 모이는가 하면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또 본인의 그 친구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네. 연세가 들어갈수록. 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찾아서 결국은 교회 안에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특히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어떤 형이 하학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들이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노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노년기에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자아통합감입니다. 자아통합감이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중년까지는 앞만 보고 내달려요. 네, 성공을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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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를 보면서 전진을 하다가 딱 어느 순간 멈췄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인가 하면은 죽음이 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 내 삶이 유한하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멀지 않다라는 걸 직감했을 때 네. 우리는 뒤를 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삶들을 쭉 회고하다 보면 그 안에는 물론 기뻤던 일, 행복한 일, 성공도 있지만 후회되거나 좌절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지금의 시각에서 나의 것으로 재해석하고 나라고 하는 자아로 통합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자아통합인데 바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다른 교육도 아니고 어떤 정책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카톨릭 교회가 주로 이제 찾아오는 신자들을 받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고령의 신자들이 늘어날수록 좀 찾아가는 그런 교회로 변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 사회도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퇴직하신 신부님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50분이나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퇴직한 신부님들이 정말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는 좀 찾아가서 낮은 자리에서 그 신자들을 좀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 문경에 제가 이제 치유의 집이 있어요.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이 치유의 집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무료입니다.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에 못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말고 보통 기본적으로는 5박 6일 일주일 동안 와 있는 거, 또 한 달 와 있는 거, 네. 심하게는 3개월 있어도 무료로. 그러면은 집 안에서 혼자 계속 있는 것보다 그 문경 치유의 마을에 가고 미사 참여도 하고 또 저녁에는 젊은이들이 찬양단, 여기 17이다도 있지만 찬양단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상담소장 신부님 있으니까 그런 상담 프로그램도 받고 또 이제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좀 쓰고 살아라고 제발 좀 돈 좀 쓰고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면은 아마 노인들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인 거예요. 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고 21세기는 노인의 시대고 21세기는 환경의 시대. 네. 또 중요한 건 21세기는 서비스의 시대. 네. 이 서비스를 누가 해야 되냐면 정부가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예산, 세금 받은 거 네. 거기다 싸두지 말고 빨리 풀어내서 조금 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치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구 절벽을 제대로 보는 후보,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는 후보, 이 두 문제를 아주 심층 깊게 분석할 줄 아는 후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네. 뭐 맨날 욕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라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청년들은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좀 실감이 되세요? 솔직히 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한 거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몸이 건강하고 힘내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분명히 그때는 몸이 많이 쇠약해질 거고 힘들 텐데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부동산을 해야 되나. 저도 그냥 막연한 꿈만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는 퇴직을 하시고 막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과연 그쪽으로 가는 게 그냥 가장 간단하고 행복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고민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청년들의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딱 와닿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고령화 문제를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취업을 하고 그 동시에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저금을 하거나 연금을 들거나 이제 그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이외에 뭐 설계해야 할 것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2015년에 노후 준비 지원법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모든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을 해보시면은 노후 준비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에서는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진단을 재무, 건강, 그리고 여가, 대인관계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은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 관리에 대한 준비인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 삶을 살지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본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태어나자마자부터는 부모님이 내 시간을 관리해 주셨고 조금 더 자라서는 선생님이 관리를 해 주셨고 좀 더 이제 어른이 돼서는 아마 직장에서 관리를 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노후에 이르러서야 정말 24시간을 온전히 내가 분배하고 계획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또 학습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회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노년이 된다 그래서 사회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죠. 또 나도 점점 나이를 먹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네. 또 뭐 여가 활동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또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수양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노후 준비, 생애 설계는 한 분야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모든 것들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그래서 뭐 퇴직 1년 전이냐, 5년 전이냐 이걸 물어보시는데 가장 좋기는 취업과 동시에 시작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야 지금 되네요.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새 정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좀 해갖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으면은 좋겠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은 인구 절벽과 저출생과 우리나라의 잘못된 교육 경쟁 그러면서 청년이 돼서 행복했던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랑도 안 하려고 그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럼 나라 전체가 또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이 인구절벽과 노령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희망이 많은 나라예요. 굉장히 희망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친구들이 전혀 이제 노인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지만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 나도 이제 노인이 되면은 노인이 되면 사실은 여행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먹고 마시고 쓰는 게 제일 좋아.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내 신조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화방송 시청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본인이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남이 나한테 잘해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게 내가 가서 사 먹어야 돼.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면 죽을 때까지 못 먹어.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지금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까요? 작년 2021년 우리나라 출생 0.82명이에요. 그래서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한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경쟁만 좀 알려줬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렇죠. 네, 불안정하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밝고 행복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경쟁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양보, 협동 이런 개념으로 국가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너무 좀 씁쓸하고 충격적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냥 그게 말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절벽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아. 내가 지금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이제 그 기름 깜빡깜빡 떨어지는 거 표시등이 나잖아요. 네. 지금 그 상태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기름이에요.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인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 절벽이 딱 떨어지니까 나라가 수도비 돼버리는 거죠. 시동 꺼지기 직전이에요. 그렇지. 시동 꺼지기 직전에 지금 직전. 와 있는데 지금 대통령들 이슈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해서 뭐 모든 전 세계가 지금 다 거의 심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면은 지금 큰 이슈가 안 되느냐? 얘네들이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투표권이 있어야지 얘네들한테 신경을 쓰는데 투표권이 없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큰 이슈를 삼지 않는 게 전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구 문제 심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저출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저출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 출산에서 네. 네. 여성의 책임을 너무 강조한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 네. 반면에 네. 저출생은 좀 양성평등의 그렇죠. 관점 그리고 네. 아이의 관점에서 봐서 네. 저출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저출생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생산 인력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생산 인력이 새롭게 공급되지 않는 측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 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직격탄을 맞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층입니다. 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들을 부양할 인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은 또 그들에 대한 부양 부담은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층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나라의 이 인구 문제가 얼마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산아 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합계 출산율을 현재의 인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대체 출산율이 2.01명입니다. 2.1명인데 2.1명은 낳아야만 10년 후에 네. 20년 후에 지금의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2명 가지고도 안 되네요. 그럼요. 네. 0.1명이 많아야 돼요. 살짝 많아야 돼요. 중간에, 이제 중간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2019년 유엔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2.45명이거든요. 이제 그 유엔에 가입한 국가들은 뭐 저개발 국가부터 선진국까지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룹을 따로 떼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 선진국에는 우리나라가 속합니다. 그 선진국들의 평균은 1.6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 하면 2019년에는 1.01명이었고 네. 그리고 예, 지금은 0.83명 네.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 미국은 1.77명이고 네. 프랑스는 1.85명이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 인구가 반감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아마 뭐 한 향후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는데. 저 빨리 하나 낳아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출생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들으면서 아 이제 미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 지금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확 부상이 될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지금 5천 개가 없어졌어요. 아, 네. 이 평창 여기 근처에 40개 리가 있는데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아. 군 안에 이제 평창 읍내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 반에 20명, 30명. 아, 네. 그냥 한 반에. 그러니까 이미 이 평창군은 인구 절벽이 온 거죠. 네. 네. 이미 이렇게 평창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애기 울음소리.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미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 기간이 없고 국민들도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5천 개가 없어졌다면 교장 선생님 5천 명이 없어진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교감 선생님도 5천 명 없어진 거고 네네. 교사들도 뭐 보통 한 학교에 한 30에서 5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한 5만 명, 7만 명이 교사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정책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범대학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교육대학만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없어지지, 학교 없어지지, 떡볶이집 없어지지, 그렇죠. 문방구집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점점 유령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고의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분은 대통령 되자마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야 돼요. 예. 네. 인구와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과 출산은 어떻습니까?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요. 모든 청년들이 요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부모조차도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안 해도 괜찮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결혼과 출산이 갖는 의미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욕구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이외에 사회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자라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또 부모님의 희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회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보건, 의료, 교육, 치안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사회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사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민주시민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주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로 시민인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 집을 내가 안 지키면 맞아요. 내 집을 내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가꿔주고 그래. 누가 지키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이 갖는 사회의 존속과 유지와 계승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내 나라 내 집은 내가 지킨다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청년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전쟁터에 전쟁이 터졌어요. 네. 근데 전쟁터에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이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책임감이 자체 개념이 없어요. 개념, 책임감
개념이 없는데 왜 그런 개념이 없느냐면은 제가 이제 55년서부터 65년까지가 베이비 붐 시대예요. 네. 제가 그 베이비 붐 시대 65년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반이 초등학교 때 한 반이 65명, 70명까지 있었어요. 아, 예. 네. 70명, 한 반에 70명 있었고, 와. 그다음에 중학교에 하면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도 63명 있었어요. 네, 네.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그 인원을 아는 게 항상 63등으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아.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30대, 40대, 요 세대가 제가 보기엔 가장 교육적인 혜택을 비참하게 받은 세대예요.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공부하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네. 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태어나자마자 눈을 떴는데 ABCD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저. 그리고 세상은 저 얼마나 산이 아름다워. 저 절개산 얼마나 아름다워. 네. 산을 보려고 하는데 딱 저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를 딱 붙여놓는 거. 세상을 보고 싶어도 하늘을 보고 싶어도 이게 글자에 갇히고 숫자에 갇히고 자란 네. 세대예요. 구름 대신 구름 그림이 걸려 그치.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그 캐리어를 끌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면서 밤 10시에 제가 말하는 건 몇 살짜리를 얘기하느냐면 6, 7살짜리 초등학생 중학교까지 올라가면 얘네들은 아주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부모 가난한 세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율학습 뭐 학원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학교가 오후 3시에 끝나면 무조건 성당에 모여갖고 친구들하고 연극제하고 그 합창 준비하고 네. 협동하는 걸 배웠어요. 양보하는 걸 배웠어요. 네. 그리고 공동체를 가꾸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눈치를 봤어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아이들은 그런 것도 안 봤어.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 부모가. 네. 그래갖고 학원을 5개, 6개 막 보내. 아이고. 그런데 죽어라고 뛰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막상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만 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고 학원, 학교, PC방 이외에는 추억이 없단 말이야.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런 세상을 또 살 건데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고 아무 일이나 하면 사실은 빨리 안정되죠. 아무 일이나 하면은 우리 생태마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취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5년 근무하고 120평짜리 밭이 있고 30평짜리 집이 있는 걸 샀어요. 5년 동안 그것만 모아갖고 그러니까 남들 뭐 일이 뭐 아르바이트하고 저리 아르바이트 할 때 생태마을에 와갖고 아주 꾸준히 일을 하니까 1억 5천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걔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아이한테 자신의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양육비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행복하게 애들 글자 가르치지 말고 학원 강제로 보내지 말고 초등학교 때는 책상을 없애고 중고등학교 때도 음악 미술을 없앴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음악 미술 수업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고등학교는 체육 시간도 거기는 과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경쟁 1등 이런 것, 이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은 낮춰 아이 낮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맞아. 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랑 놀아줄 때 일부러 져준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할 줄 알지만 게임에서 져주고 달리기에서 져주고 그래서 잘했다 네가 최고다 라고 키우고 외국의 부모들은 미국 부모들은 아이랑 악착같이 경쟁을 해서 아이를 이긴답니다. 당연히 어른이 이기겠죠. 달리기도 빠르고 게임도 더 잘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는 법을 아이가 맞습니다. 배우는데 맞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한 번도 아이한테 지는 법을 맞습니다. 가르치지 않죠. 그러면 아이가 언제 지는 법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학교에 가서 그렇죠. 사회에 나가서 아. 굉장한 충격이겠죠. 맞는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비관을 하고 본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못 펼치는 그런 그래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좀 어떤 그 사회를 보는 관점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네.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예, 예. 네. 그래서 너무 교육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경쟁에 집착하지 말고 좀 살기 좋은 것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만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새롭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그 보좌 신부 때나 본당 신부 때나 또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아이 학원 보내지 말아라. 그냥 치칠 때까지 놔둬라. 그런데 어제도 한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내가 천년성채 준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왔는데 이제 신부님 강론 말씀처럼 학원 안 보내고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하고 아주 지칠 때까지 놀았대. 5년 동안 책 한 번을 안 본 애들이래. 초등학교 때 아예. 그런데 얘네들이 한 해는 서울대 가고 한 해는 홍대 미대를 갔대. 그리고 이제 막내가 5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니 지금은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 애 에너지를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그게 이제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해서도 내 아이도 이런 불행한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는 거죠. 예. 네. 저의 힘들었던 지난 과거가 필름처럼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정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신부님께서 건의하고 싶은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가장 확실한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캐나다에서 찾았어요. 캐나다 강의를 갔는데 이제 공사를 하면은 정지, 뭐 스탑, 고 이런 사인을 하잖아요. 아주 예쁘장한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냐 그랬더니 쟤네들이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한 아이라는 거예요.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낳은 아이들이라는 거야. 그럼 걔네들한테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직업을 줘요. 그리고 너무너무 놀란 게 한 아이 낳으면은 50만 원, 두 아이 낳으면은 100만 원, 세 아이 낳으면 150만 원, 네 아이 낳으면 200만 원. 그리고 네 아이를 낳으면 캐나다는 집을 한 채 줘요. 와. 집을 한 채. 며칠 전에도 캐나다에서 이민하다가 온 분하고 뭐 이런 정책 이런저런 나한테 신부님 캐나다는 정말 신부님 말대로 넷을 낳으면 집을 줘요. 아파트를 한 채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를 봤더니 캐나다가 이제 내년에 20조 달러, 우리나라가 19조 달러예요.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처졌어요, 벌써.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처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경제력도 정말로 야 20조 달러래 2조 달러입니다. 빵빵한 거죠. 빵빵한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번 5월 달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은 대통령 되자마자 아기 하나이 나오면은 아기 하나이 나오면은 100만 원으로 양육비를 주는 거예요. 다달이. 그냥 선심성으로 애 낳으면 200만 원 주고 또 시에서 200만 원 주고 또 국가에서 100만 원 주고 이런 선심성 정책이 아니고 그냥 다달이 100만 원씩 줘야 돼. 근데 얘가 둘을 낳았다. 그러면 200만 원을 주는 거야. 다달이 200만 원을 주는 거야. 셋을 낳았다. 다달이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넷을 낳았다. 그럼 아파트 한 채 주고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기가 여기 지금 우리 도돈니, 마지리, 응암니 지금 3개리가 있는데 지금 5년 전에 태어난 애가 쌍둥이가 있어요. 5년 전에. 그리고 아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라가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3개리에서 그 아이 생활비 200만 원을 못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든 줄 수 있어요. 우리 엘리사벳 만약에 4명 낳는데 400만 원 다달이 준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나야 진짜. 당연히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하고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이 생기면은 사회가 네.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없애고 네. 국가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2조 달러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팁을 준다면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밖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한 아이 150만 원 주는 거야. 아. 그 두 아이 300만 원 주는 거야. 평창에서 나오면 그러면은 이제 평창 같은 이런 도돈리 같은 데는 아예 아기가 안 나오니까 한 명 낳으면 200만 원 주고 두 명 낳으면 400만 원 주고 네, 네. 세 명 낳으면 600만 원 주고 네 명 낳으면 8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은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네. 예. 그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태어난 아이가 많은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이 태어난 아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27만 명한테 100만 원씩 주면은 3조가 필요해요. 3조. 아, 근데 네. 우리나라가 1년에 604조고 예. 그리고 다른 기금 어려운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거의 2000조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나라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데 무슨 미래가 없는데 기름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기반 시설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네. 그래서 이 국가 그 재정을 이 인구 절벽에다 이제는 투자하지 않으면은 2030년부터는 나라가 수도비 된다는 거예요. 네.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거 꼭 대선 후보가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네.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랬으면 예. 정말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아이 뭐 좋죠. 이렇게 양육수당, 출산수당 주면은 참 좋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좀 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시설을 좀 더 늘리고 또 직장보육시설 특히나 이렇게 생태마을 같은 곳에도 네. 이제 직장보육시설이 있다면 우리 엘리자베 시 아이를 낳고 더 안전하게 기를 수 있겠죠. 뭐 그렇죠. 그런 이제 시설들을 대폭 확대한다거나 또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사교육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네. 공교육을 확대하는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뭐 그러한 제도들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 베이비붐이라는 것이 이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베이비붐 현상인데 이 베이비붐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다가 그 위기가 지나가고 사회가 안정되면은 베이비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예, 예.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1955년부터 이제 베이비붐이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시각에서 지금의 사회는 실업, 뭐 부동산, 또 환경 문제, 코로나 여러 가지로 전시나 다름없는 맞습니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사회를 좀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면 뭐 수당이 없더라도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들 걱정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선진국들도 좀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혹시 벤치마킹을 할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선진국보다는 바로 북한을 보면 돼요. 북한을. 네, 북한이 북한도 아기를 낳지 않아요. 네.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그 심각성을 알고 공산당원 중에 두 명 이상을 낳지 않으면 당원증을 뺏어요. 당원증을 뺏으면 북한에서 공산당 나라인데 그쵸. 그 당원증을 빼앗기면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거기다 벤치마킹을 해갖고 중국이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이래요. 9천만 명인데 세 명을 이제 낳지 않으면 당원증을 뺏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이 결정된 건 아니고 사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거죠. 거기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군대를 가요.
네. 남자든 여자든 3년 복무를 합니다. 3년 복무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은 군대를 면제를 해줘요. 두 명까지 낳으면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군대를 면제해줄 정도로 만약에 우리 이제 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애를 둘 내지 셋 낳으면은 군대 면제해 준다. 아 그럼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많이 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낮죠. 엄청나게 낮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만만 이 인구 세상에 가장 확실한 예측은 인구래요. 네. 인구가 노인이 몇 명이고 젊은 층이 몇 명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면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사회가 어떻게 변형되어 나갈 것인가. 그 인구는 숫자가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숫자가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도 분명하게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을 위해서 1년에 50조를 써요. 50조를 써요. 근데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 한 3등급 정도밖에 안 높아요. 네. 네, 경제 규모가.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같은 신도시를 1990년도에 85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예. 근데 인구 절벽이 이제 일본은 90년부터 시작해갖고 절벽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일본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로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네. 애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노인이 3,500만 명 정도 되니까 네. 일본은 계속 이 0%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돈을 써야 돼요. 정부가. 네.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되느냐?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데. 그래서 그 경쟁을 좀 없애고 교육제도를 네. 바꾸고. 네. 근데 사실은 뭐 교수님이시지만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안 바뀌어. 네, 30년 제도나 50년 제도나 심지어 100년 전 일본 강점 시대 그 제도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교육부를 없애야 되는. 네. 신부님 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포퓰리즘이다. 네. 라는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인구 절벽 문제는 포퓰리즘 문제가 아니고 인기 영합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도 조카가 6이 있는데 결혼을 네 아이가 했어요. 그런데 네 아이 중에 아이를 낳은 아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두 아이. 그러니까 네 아이가 결혼 여덟 명이 지금 결혼했는데 나온 게 두 명밖에 없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그게 10년 이내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건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문제. 내 나라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결혼이라는 게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쟁터에 참전하는 그런 네. 마음. 또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름이 이제 한 2리터, 3리터밖에 안 남았어. 근데 주유소가 안 보여. 네.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그 정도까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네. 위험한 상태에 네. 와 있는데 네. 국민들도 잘 모르고 맞습니다. 정치인들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맞습니다. 예, 그걸 주장하는 이제 일부의 교수님들, 인구 통계학 교수님들이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표하고 연관된 거 아니면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네. 예,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 청년 취업, 또 결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네. 삶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는 그런 M4 세대가 네.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이제 희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고 그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신부님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안을 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할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인구 절벽을 보면서 무슨 뭐 위안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신부님 좀 늦었지만 신부님 내가 지금 58인데 아 예. 이 우리 신부들도 장가를 좀 가갖고 애기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 한 10년 후, 15년 후에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존재 네, 가치가 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모아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라. 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리고 저 같은 이제 교육자들은 정말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역량을 길러주는 네. 것에 전력을 쏟아야 될 거고요. 또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감과 어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의 꺼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불씨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네.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여기 귀를 쫑긋하고 듣고 네. 계시는 희망들이 여기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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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저는 이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한 교수님과 황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습니다. 네. 전혀 행복한 청년이네.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많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족하세요. 네, 아주 만족하고 계세요.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있고 좀 이제 거기서 이제 긍정적이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이건 뭐 만족하다 지금. 너무 만족하고. 아니 둘이 저기 사귀고 있어요 지금. 연애까지 하고 있으니까 뭘 얼마나 좋겠어. 아니 자꾸, 매일 보니까. 자꾸 커플을 데리고 오세요 신부님. 아 우리 회사 모토 중에 하나가 사내 연애 적극 장려. 아. 그래서 애기 낳는 거. 네. 엘리사벳은 어때? 저는 이 사회가 좀 청년들이 살기에 좀 힘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앞길도 너무 막막하고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문제가 일단 학교 다닐 때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무조건 주입식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가 뭘 하고 싶니, 뭐가 잘하는지, 뭐 다양성이나 개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같은 길을 가게끔만 해주니까 생각할, 사고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뭐 유아교육과나 뭐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뭐 간호학과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만 가니까 그게 꼭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또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 뭐 버는 것도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생태마을처럼 이렇게 잘 해주신다면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의 장사 한세민이 어때? 저도 생태마을에서 일하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막 뒹굴고 또 이렇게 마음껏 힘을 발휘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조율함으로써 행복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사회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은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사랑받고 배려받고 참 너무 좋네요. 아까 우리 요 두 청년이 지금 커플이시라고 결혼하실 네. 거죠? 예. 네. 그 출산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두 분은? 그 아, 결혼이랑 출산에 대한 생각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제 여자친구 눈치를 살피면서 네. 아주 좋고 네. 아주 하여튼 결혼이랑 출산을 잘하고 싶습니다.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결혼을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 아주 그래요?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마음이 맞아야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떠신가요? 머리 안 맞는 것 같아. 큰일일세. 예,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 이분하고. 그 엘리사벳은 네. 내가 아까 말했듯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애기 날 싶어요? 그럼요. 한 4명까지도 날 마음 씁니다. 근심이 그럼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 생태마을의 한 청년들이 평균 나이가 31이니까 네네. 평균 나이가 31이니까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은 생태마을에서 아이들은 키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출산 휴가 주고 이제 그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은 다시 와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방을 다 제공해 주니까 집도 다 제공해 주고 네. 그리고 방 두 빨리 결혼해야 돼 니네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 기숙사가 모자라거든 그러면 빨리 나가시라고 아니 둘이 합치면 방 하나가 비잖아 방 하나가 비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혼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제가 약간 오판을 했어 미국에는 호프 메도우라는 그 공동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 독거 노인들과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은 그러면 그 지역에 일자리를 주고 일을 나간 동안 그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봐줘요. 그리고 젊은 부부가 네. 얻어온 소득을 가지고 노인들과 공유하고 그렇죠. 그런 맞아요. 이제 공동체를 네.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생태마을도 그런 모델을 조금 더 확장해 보셔도 네. 좋지 않을까 독거 노인 문제도 그럼 해결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노인 문제와 맞아. 저출생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제가 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 주제를 꺼낸 이유가 하느님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자손을 많이 만들고 자손 생명이 이 지구 안에 흘러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지구 안에 흘러넘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생명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적이지도.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 존재의 의미를 찾아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경제 시스템 잘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랑이 없고 어떤 자손이 없고 가족이 없다 그러면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도 심각하게 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올해부터 어떤 정책을 피느냐 하면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원 축하금을 주는 거. 와. 그리고 자녀 넷을 키우는 집은 그러니까 최고 장남이 26살 이하 가정에 자녀가 넷 있으면 양육비 내지는 축하금으로 30만 원을 지불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려고 지금 벌써 이제 선포를 해놨어요. 아. 네, 그래서 교회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교회도 양육비의 한 축을 담당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 계획으로는 월 한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봉헌하려고 좀 마음 먹고 있어요. 아, 신부님 네. 저 올해 목표 애기나 키우시죠? 그럼 뭐 내가 30만 원 그냥 탁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